네,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광주의 한 여고에서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입학한 학생들이었던 만큼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들이 많았는데요. 졸업식만큼은 마스크도 없고 인원 제한도 없이 마지막 추억을 남겼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이 선생님께 전해집니다. 아쉬운 마음에 다 같이 모여 기념사진도 남깁니다. 3년을 함께 지냈지만 이제는 다른 학교로 떠나는 친구를 보며 눈물도 터뜨립니다. 다른 대학교 갈 건데 잘할 거라 믿고 화이팅! 눈물 날 것 같아. 좀 많이 울었고 그냥 애들하고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학교에서 만나는 게 이제 끝이니까 너무 추억이 많아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그냥. 광주의 한 여고에서 3학년 167명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열린 첫 졸업식. 불편했던 마스크도 인원 제한도 없었습니다. 저희 막내 졸업식이어서 왔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너무 뭉클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처음 4년 만에 졸업식 제대로 하는 거라 너무 흥분도 되고 기쁘고. 4년 만에 졸업식이 열린 체육관은 졸업생과 축하하러 온 가족들로 꽉 차 떠들썩한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이번 졸업생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입학식도 가지지 못했지만 졸업식만큼은 성대한 축하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